슬로바키아가 전차 104대 구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7, 미국 M1A2 에이브람스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으며 가장 잘 팔리는 전차인데,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K2 전차를 눈여겨보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람스가 시험평가를 받는다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악지형으로 유명하며 카르파티아 산맥이 국가 북부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지가 70%인데 슬로바키아 산지는 이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산맥 중에는 파트라 타트라 지역, 타트리 산맥, 대파트라 산맥, 소파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광석 산맥, 슬로바키아 중앙 산맥 또는 베스키디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영토가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 산악지형에서 기동하는 데 탁월하다는 K2 전차가 유형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가 한국과 40종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 등의 무기들은 빨리 도입해 배치할 수 없기에 폴란드가 찾은 해답을 주시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K2 전차와 F-50 전투기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독일에서 중고 레오파드 2A4 15대를 받기로 하고 일부 받았으나 슬로바키아는 이를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된다면서 K2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계약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해 시점 배치한 K2 전차에 놀라고 있는데, 폴란드는 K2 전차를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에서 K2 전차의 강력한 유력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3,500개에 달하는 서방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전차도 K2 전차를 비롯해 레오파드, 에이브람스 등 서방 각국의 네노라는 전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장의 기관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K2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게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의 K2 전차는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졌는데, 이상하게도 K2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후 K2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는데, 산악정이 숲속에서 기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2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전차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격 훈련을 함께하고 경사로를 향해 올라가는 훈련에서 K2 전차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는 서방의 전차보다 가벼운 55톤에 불과한데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험지 코스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 르클레르, 챌린저, 레오파드2 전차가 모두 올라오지 못했는데, K2 전차만 이 코스를 올라오면서 통과했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훈련에 참가한 32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24에서 폴란드 20기계화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움직이지 않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전차들이 평지나 기존 도로로 움직일 때 K2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작전을 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계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받는 것에도 놀랐지만 험악한 지형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더욱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가 아니면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4km 목표물 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국경 지역 중에 험한 산지에 K2 전차를 배치해 놓은 폴란드를 우쭐하게 하고 있는데, 산지가 80%가 넘는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옆 나라 체코 또한 K2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산지가 70%라 되어 K2 전차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수천 개의 다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60톤 이상의 전차가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60톤이 넘는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가 적합하지 않고 55톤밖에 되지 않는 K2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의 군사 사이트에서는 K2 전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즈비너 노보트니는 폴란드형 K2 전차는 T-72와 구형 레오파드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서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 레오파드2, 에이브람스 M1, 챌린저2, 메르카바 등을 속속들이 연구했으며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T-86 전차의 장점들 또한 녹여넣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이미 이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K1 전차 사업을 통해 에이브람스 전차 역량을 많이 받은 전차 개발의 경험을 획득했고 여기에 서방 전차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오며 경량화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서방 전차들에 비해 55톤으로 가볍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군이 그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독일 전차를 도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군사 잡지 아미앱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대 레오파드, 독일 레오파드가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K2 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영하의 온도와 산악 환경에서 전투 능력이 K2 전차가 레오파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2는 남북 적경지역 산악지형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K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적수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탱크가 웅크리고 장애물 뒤에 숨을 수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어 다른 탱크보다 더 높은 엄폐물에서 사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측면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차는 앞으로 기울어져 주포 내림각이 최대 -16도까지 증가하여 훨씬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언덕놈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까지 들었는데 K2 전차는 뒤로 몸을 기울여 총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탱크가 공격하지 않는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평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확성으로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험악한 지형에서는 K2 전차를 따로 전차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비교되며 서로 최고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차인데 3년 전 두 전차를 비교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2는 노르웨이군 평가에서 레오파드를 압도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은 K2 탱크를 향해 바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